오늘은 하와이에 하와이란다. 이제 녹화했다 고정이. 애가 어디 갔더라? 자고 일어나 애가 정신이 없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 아 맞다. 오늘은 사이판에서 2일차. 아니 원래 수업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집안이 개판 5분 전. 첫째 날에는 그 약간 관광이나 이런 걸 했는데, 둘째 날에는 레저 스포츠를 즐기러 갑니다. 오늘은 그루토 동굴과 호핑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8시 반까지 가이드가 오기로 했는데 8시 10분에 일어나서 다들 빨리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시. 어? 아, 존나 놀래라. 이거 지금 렌즈 깼는데 지금. 렌즈 씻어. 나 눈 좀 제발 감지 마. 민규는 결국 렌즈를 못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루토 동굴로 향하게 됩니다. 차를 갈아타고 무지개도 구경하고. 야, 진짜, 무지개 진짜 진하다 저쪽에 지금. 카메라에 다 잡힌다. 구명 조끼도 입었어요. 야 영상인데? 왜? 괜찮네. 그루토 동굴 입구 앞에서 사진 찍어줘요. 앞에 보이는 저게 그루토 동굴이에요. 장비를 차고. 이거 저희 거 쓰시는 분들 공명이라고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다 깨끗하게 닦아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루토 카메라 보고 그루토로 가자. 하나 둘 셋 좀 보세요. 폰을 방수팩에 넣어서 물속에서도 촬영이 가능했어요. 물속에서의 병진이 몸. 물속에서는 물고기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게 그루토 체험을 마치고 맥도날드를 찾아갔습니다. 포장을 해서 저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팅을 해서 바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와 비 온다. 와 비 온다. 와 비 온다. 와 빨래 다 젖는다. 다시 젖었다. 와. 와 지방. 와 지방이다. 지방이. 와 지방이다. 와. 그래서 유튜브 올라가는. 와 재밌다. 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호핑 투어였어요. 기다리는 동안 선크림, 차를 갈아타고 호핑 투어를 하는 배에 도착했어요. 배를 타고 저희는 바다 낚시를 즐기러 이동합니다. 바다 낚시 시작! 저도 열심히 낚시를 했답니다. 아, 이 정도면 방수 되지. 아, 그래? 비만 좀 안 되나? 친구들은 물고기를 낚고 저는 시간을 낚았습니다. 그렇게 낚시가 끝이 나고 바다에서 스노우클링을 즐겼어요. 호핑 투어를 마친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스크팩도 하고 후식도 먹었어요. 밤에는 친구들이랑 클럽도 가봤어요. 다녀와서 야식을 먹고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도 먹었어요. 근데도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상자 여성 또는 여성 거짓말 되게 많았는데.